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는 가장 즐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되게 재미있게 지냈어요. 야자 시간에 간간이 몰래 나가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놀기도 하고 다 두루두루 친해져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재밌는 추억도 많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더라도 놀때 엄청 잘 놀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 혼자서 밥 먹기 대 체육시간에 나만 짝이 없기. 첫 번째 질문부터 쉽지 않은데요? 너무 어려운데.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걸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점심시간에 밥 혼자 먹기 하겠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에 밥 혼자 먹기? 나 혼자 짝 없는. 체육시간에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혼자 운동하는 거? 일단 그나마 저희 학교는 공부하려고 혼자 밥 먹는 경우는 가끔 있었고. 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빨리 먹고 뭐 교실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체육 시간에 혼자 짝이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경이 덜쓸것 같아요. 제가 혼밥을 잘하긴 하지만 급식실에서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체육 시간 딱 50분 버티고 끝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급식실에 혼밥을 하는 애가 진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가서 먹으면 되게 슈스된 느낌? 수학 내용 하루 전인데 버스에서 같이 앉을 짝을 못 구한 거, 걔 친한 애들이랑 떨어져서 나만 혼자 다른 방에 배정된 거. 저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참. 전둘다 너무 슬픈데 버스에 혼자 앉는 걸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혼자 타는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버스에 혼자 앉는 걸 할게요. 다른 방에 배정된 게 나은 것 같아요. 방만 따로 떨어진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못 정한 상황? 아니요. 그 방이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 나을 것 사실 방은 다른 친구들이랑 안 친해도 있다 보면 좀 친해지고 그 선생님들 몰래 탈출해서 친구들이 놀수 있는데 버스는 혼자 앉아 갈 수는 없잖아요. 버스에서 짝이 없으면 그갈때 쓸쓸함? 전날까지 못 정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솔직히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자기 전에 노는 게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애들과 게임도 하고 서로 솔직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다? 너무 심심하고 외로울 것 같아요. 버스에서 혼자 타면 바로 뒷자리에 친구들도 있잖아요.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혼자 앉아 있어도 소리치면 다 들리고 다 같이 놀수 있는데 버스에 차라리 혼자 앉아서 갈게요. 나 포함해서 3명이 같이 다니는데 나 빼고 두 명만 같은 동아리인 거, 나 빼고 두 명만 다음 학년이 됐을 때 같은 반이 되는 거. 저 빼고 나머지 두 명이 동아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 저 빼고 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동아리 된게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부나 학생회처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동아리라면 저는 동아리 인연도 같이 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아리보다 같은 반이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반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아니다, 수정할게요. 저는 그래도 동아리로 선택하겠습니다. 반에서 생활하는 건 이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의 편이 없다? 같은 반이 되면은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학교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나는 모르는 둘만의 공통 관심사가 생겨서 둘이 얘기하면 진짜 외롭단 말이에요. 같은 반은 그래도 계속 몇 시간 동안 붙어 있는데 동아리는 잠깐 붙어 있는 거니까. 동아리 때만 모이면 되니까 공통의 관심사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동아리를 친구들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어색한 친구들한테 나도 오늘 같이 먹어도 될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혼자 매점 가서 밥 먹고 근데 매점에 뭐 라면 같은 거 없고 그냥 과자만 있는 거. 저는 혼자 매점 가서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에서 혼자 새우깡 먹기. 굳이 고르자면 어색한 친구들이랑 밥 먹기를 고르겠습니다. 급식을 그냥 어색한 친구들한테 같이 먹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혼자 매점에서 밥 먹을 것 같아요.
저한테 급식을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색한 친구들이라도 같이 밥을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혹시 나 오늘 같이 먹어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친구는 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점심시간 때 제 친구들 다 밥을 먹으러 가버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아직 밥을 안 먹었길래 혹시 같이 가도 되냐 이러고 같이 밥을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점에서 혼자 먹고 있으면 많이 외롭지 않을까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좀 어색한 친구랑 같이 먹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그거 먹다가 또 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색한 친구들한테 가서 막 말 걸면은 아 나 친구 없는데 너네한테 구걸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매점에 가면은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매점에 요즘 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차라리 혼자 매점에서 촬영하지만 존재감 없이 과자를 먹겠습니다. 친구들은 네 명이에요. 나 포함해서. 네. 근데 선생님이 다섯 명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한 명 더 구해서 자유롭게 돌을 따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랜덤으로 선생님 마음대로 돌을 따는 게 나은지. 아,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네 명인데 다섯 명이 좋고 거기서 선택을 하라.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유로 따라고 그러면 또 그 애들끼리 신경전하고 눈치 싸움하느라 머리 아프고 랜덤으로 하면 또 나랑 안 친하고 좀 잘 열심히 안 하는 애 걸릴까 봐 걱정이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도 고민해봤던 거거든요. 자유롭게 조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조를 직접 짜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유롭게 짜라고 해주신 선생님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고민 여지도 필요 없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랜덤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딱 정해주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랜덤으로 짜면 공평하다는 게 있지만 친한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이라도 좀 저랑 친한 사람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 그런 성격이라서 시너지 효과라나요? 서로 이제 다 같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랜덤으로 했다가 정말 저만 모르는 조에 떨어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이서 같이 하되 한 명의 친구를 누굴 더 데리고 올지를 고민하는 게 아마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한 명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상대편도 다들 두 명, 세 명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죠. 원하는 사람끼리 조를 짜면은 분명 소외되는 애가 반에서 생길 테고 네 명을 둘둘이서 찢느냐 두 명 붙어있는 친구를 이렇게 찢어서 오느냐 괜히 애들끼리 시키게 하면은 뭐 조가 짜여지긴 하겠지만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서로 감정 상할 일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랜덤이 낫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만 보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도에서 재밌게 장난치고 아 뭐 항상 뭐 화목하고 재밌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밸런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고등학교 기억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되게 싸웠던 경우도 많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혼자 있었던 기억도 많고 좀 외로웠던 기억이 꽤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도 그때 내가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친구들이랑 매일 붙어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급식실에 혼자 가야 돼서 외로웠다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먼저 걸어야 되는데 내 성격 때문에 힘들어서 그걸 못했다든지 되게 사소한 일상의 순간까지도 머리를 굴리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약간 지쳤던 점, 힘들었던 점도 많았다는 거를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대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게 자기만의 개인적인 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들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친구들은 가족처럼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매 순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더 돈독해지거나 또는 끊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다
나중에는 필요하고 결국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모두 다 겪는 일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행복했던 것 같지만 되게 소외된 적도 많았던 것 같고 홀로 어렵게 싸워낸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냥 아 모두 다 겪는 그런 한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흘러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라는 게 되게 지금 당장은 엄청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기억을 갖고 있을 테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